귀네 카운티 판사 11명이 법원 시스템에 대해 직접 한인사회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와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한인회 관에서 귀네 카운티 판사와 함께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은 이번 행사 개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 그 법률 고문, 고문인데요. 이들 많이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 한인회가 주최를 하고 한인 변호사협회가 주관을 합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제이슨 박 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움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특히 군의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이 군의 카운티에 그 어떤 리걸 서비스, 법률 서비스들이 어베일러블한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계속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그 법률적인 상황에서 케이스들의 결정을 짓는 판사분 여러분들을 같이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저 너무나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정원 두루스 시법원 판사는 한인사회의 법원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판사들을 직접 섭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귀넷 고등법원 판사를 비롯해 주립법원과 행정법원 등 11명의 판사들이 각각 자신의 분야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이라며 평소 법원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으면 직접 판사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판사는 행사 당일 질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한 거 있으면 질문할 때 자기 케이스가 직접 군의 카운티에 들어온 상태에서 그거 질문을 하지 말고 왜냐면 혹시 그렇죠. 그 판사가 자기 케이스를 받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케이스에서 이런 케이스에서 혹시 이런 이혼 케이스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음 순서가 뭐냐 그걸 할 때는 뭐 이게 스프링 판사가 덩킨인가 그 설명할 수 있죠 간단하게. 둘루스 시 법원의 찰스 베러 수석 판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들이 법원 시스템에 대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평소 궁금한 사항을 판사들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o they will hopefully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the courts do, who the judges are, put some names with faces and things like that, and answer questions. We're going to have a question and answer period after the presentation. And I think the whole presentation probably will last about 2 hours, hour and a half to 2 hours. So we're trying to get as much of the community here as possible that we can bring in to participate. 한편 귀네 카운티 판사와 함께하는 심포지움 행사는 오는 19일 5시 30분부터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KTN 뉴스 스티브 홍입니다.